예, 형님. 아, 데오필라 형님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최경희 대리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저희 삼산성당에 꼭 칭찬해드리고 싶은 형제님이 한분 계십니다.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? 아버지, 그냥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, 분당에서 뭘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. 연도회장님도 하시고, 시설분과장님도 하시고, 이제 9월부터는 관리회장님 역할까지 해주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고, 분당에서 굳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. 늘 이제 한결같은 모습이시고 그 티내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항상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고 네, 안녕하세요. 저기 낱낱 이본당 삼산성당 리포터 최미영 로사입니다. 궂은 일을 다 어찌 보면 우리 성당에서 제일 궂은 일을 다 하고 계셨는데 항상 인자하신 모습으로 예 항상 먼저 인사해 주시고 예 그리고 뭐 내가 연도회장이다 뭐 시설분과장이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항상 조용하게 그리고 어르신들도 항상 잘 챙겨주시고 티안 나게 항상 뒤에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. 밝은 모습으로 예. 그래서 항상 뵐 때마다 저희가 항상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항상 성당 오시면 마당 쓸고 계시고 여기 항상 입구에서 예, 일하고 계시고 항상 먼저 뵙게 되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항상 성당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지금 항상 일하고 계신 모습에 저희가 좀 배두리 형님보다 조금 더 젊은 저희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. 예. 아이고 배두리 형님 저희가 예,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성당을 위해서 우리들도 더 형제님 모습 닮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배두려 형제님 항상 뵐 때마다 늘 티나지 않으면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늘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도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삼산 김봉두 배두로 형제님 최고!